심플로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요, 소통의 문화를 바꿔가는 양념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. 저희가 처음에는 교육적인 목적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막상 시장에 나와보니까 강연이나 컨퍼런스 현장, 세미나 이런 데서 활용도가 훨씬 더 높더라고요. 세미나 때 이렇게 한두 개 질문 나오던 게 막 20개, 30개씩 나오면은 심플로에 올라온 의견들 중에서 기업 입장에서 조금 따끔할지 모르겠지만 필요한 의견들이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. 콘텐츠가 잘 나올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게 저희가 잘할 수 있는 길이라고 봐야죠. 현재 심플로우는 약 17,000개 정도의 계정이 열려있는 상태고요. 3분의 1은 기업 고객, 3분의 1은 나이스 쪽 고객, 교육 실무를 하시는 개인 고객분들이 또 계세요. 매출 수치 같은 경우에는 2018년대는 한 6억 정도, 저희 인원 기준으로 BP 수준에 좀 도달하고는 있는데 기업 고객들이 꾸준히 재구매를 해주고 계세요. 큰 컨퍼런스에서 사용이 되면 거기에 참석하시는 3,400명의 고객분들은 심플로우를 채용을 하시잖아요. 실제는 초창기에는 이런 형태의 바이럴로 거의 다 이제 고객이 유입이 됐었고요. 현재 14명이 함께 하고 있는 중이고요. 11명이 개발 인원이에요. 결국 개발자 중심의 회사예요, 아이템 베이스를. 협업을 하고 있는 회사에 대한 별도의 대시보드라든가 그쪽에서 요구하는 기능들을 좀 빠르게 대응하는 이런 숙련도, 노하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일본도 컨퍼런스나 이런 데 가면 질문 많이 안 나오기로 유명해요. 2018년 3월부터 일본 대표가 상주체제에 들어왔어요. 중국 쪽에서도 현재 조금 조금씩 비공개 형태로 소개를 많이 하고 있는 중이고요. 올해 1차적인 매출 목표는 심플로 자체 여력만으로 한 15억 원 정도 되고 있고요. 5, 6년 이내에 일본의 마더스리그에 IPO 하는 거를 가시적인 목표를 잡고 있기 때문에 빨리 이걸 시장에서 해가지고 영향력을 해서 M&A를 하거나 엑시트를 하고 손을 털고 싶다라기보다는 이 회사를 되게 오랫동안 유지하면서 가고 싶은 게 사실은 욕심이에요. 공교육 쪽에 대한 태핑을 꾸준히 한 번도 놓쳐본 적이 없어요. 심플로우를 통해서 학교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소통을 할 수 있게끔 좀 시도를 많이 할 거고요. 사람들이 좀 더 자신의 의견을 쉽게 낼 수 있고 그 의견들 한마디 한마디가 휘발성으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 저장된 데이터로 남고 누군가도 나중에 볼 수 있는 것들이 되거든요.